또는 온도가 낮을 때 네. 예, 그 암이 잘 자란다는 뜻이죠. 예, 체온이 낮다는 것은 면역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 면역이 낮게 되면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아,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이동환TV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와 절친한 사이이기도 한데요. 수원암이랑의원의 김선만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암이랑의원의 김선만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고요. 이 암이랑의원 병원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아, 네. 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미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변에서 누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난 암 무조건 암에 안 걸릴 거야 이러는 시대는 좀 끝난 것 같고요. 네. 암에 걸려도 암이랑 같이 지내면서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네. 환자들이 암 수술 후에도 네. 항암 치료와 재발로 괴로워하는 것을 정말 수없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암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아,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로 암 환자의 면역 치료를 주로 하시는 거구나.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면역력 높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또 이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제 주력 분야인데요. 아, 네, 네. 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쉽게 예를 들면 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납니다. 그렇죠. 아, 열이 나는데 뭐 38도, 37도, 5분 이렇게 날 수 있고요. 네. 근데 독감이 걸리면 40도 이상 가까이 그 그렇죠. 열이 나거든요. 네. 예,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을 갖다가 이제 증강시키는 그런 기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열이 가장 강력한 사인의 진짜 공식 경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열이 나게 되면은 네. 아, 면역세포, 즉 호중구라고 있습니다. 호중구, 네. 또 NK세포, 네. T세포 등이 활성화되는데요. NK세포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암세포를 네. 죽이는 면역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NK세포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열은 그 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조직은 저산소, 산증, 저온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 네. 즉 산소가 부족할 때 네. 또는 산성일 때 네. 또는 온도가 낮을 때 네. 예, 그 암이 잘 자란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체온이 낮다는 것은 면역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 면역이 낮게 되면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아, 네. 역시 네. 체온이 낮으면 암세포가 자랄 수 있다. 네. 아, 이런 얘기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연구가 좀 있나요? 아, 네, 그럼요. 그 우리가 추위에 노출이 되면 네. 우리 몸은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활성화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갈색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뭐 간 등에서 열을 막 발생시키죠. 네네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인자도 방출됩니다. 예. 즉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결과인 높은 대사 스트레스가 예, 암을 증식시킬 수 있는 또는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온이 낮으면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 네. 예, 즉 NK세포의 그 활성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제기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체온 그리고 혈액순환은 암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 네. 우리 체온을 높이는 것이 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제 체온을 한번 재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체온을 올릴 것인가. 네. 제가 이 분야도 정말 많이 연구했는데요. 네, 네. 뭐 많이 익히 아시는 부분이지만 네. 가장 첫 번째가 역시 운동입니다. 역시 운동. 네네네. 네.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 우리가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 36.5도에서 네. 38.5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오. 예, 그다음에 운동 강도라든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4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네. 예, 그래서 온도의 상승은 면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뜻하므로 암의 예방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실제로 그 암 예방 및 치료에서 운동의 역할이라는 네. 2020년 네. 국제과학 논문에서 운동이 암 위험을 줄이고 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암 환자 예후를 개선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네. 건강이 무리가 되지 않는 그렇다고 네. 너무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루에 최소 10에서 30분 정도는 꼭 네.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운동을 하길 권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막 엄청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걷기에서 시작해서 숨이 좀 차도록 할 수 있는 속도를 좀 높여보고, 평지에서만 너무 걷지 말고, 약간 언덕길도 걸어보라고 이제 하면서 살짝, 땀이 살짝 날 정도 해야죠 하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앞으로 저도 열이 날 때까지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자, 이제 면역력 높이는 체온 올리는 방법.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 정말 쉬운 방법인데요. 네. 바로 이제 반신욕이라고. 아, 반신욕. 예, 들어보셨죠? 네. 예. 우리 몸은 이제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상대적으로 체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체를 갖다 반신욕을 통해서 차가운 하체를 좀 따뜻하게 해주면은 그 상체와 하체의 그 혈액순환이 불균형이 좀 바로 잡히면서 신체 기능이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예, 그래서 반신욕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도 올릴 수 있다는 건 얘기인데요. 예, 아, 근데 뭐 이때도 항상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탕에 너무 몸을 담그고 있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맞습니다. 심혈관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 상태에 맞게 하반신만 물에 담그는 반신욕을 너무 길게 말고 한 10에서 20분 정도 추천드립니다. 너무 길게 하는 건 안 좋고. 상황에 따라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신욕이 면역력을 올린다는 연구들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체온 올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 주방에 다 있을 겁니다. 마늘. 마늘. 마늘이 바로 그 식재료인데요. 저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열이 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음식 올리는 음식에 대부분 매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늘, 생강, 계피 등 대부분 즐겨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늘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마늘 속에는 SRE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물질이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도 낮춘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마늘 장아찌나 초추림을 만들어서 매일 반찬을 먹고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5쪽을 먹으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뭐 안 될 때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늘 열심히 먹어야 되겠네요. 마늘은 또한 그 조리 방법에 따라서 SRE 시스테인 함량이 달라지는데요. 좀 재밌는 논문인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식품 자원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60분간 삶았을 때 생마늘보다도 SRE 시스테인 함량이 무려 4배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마늘 먹기 힘드신 분들은 저는 마늘을 오래 익혀 먹기를 권장드리고요. 매일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쉬운 방법이 바로 마늘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늘밥. 네. 요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마늘에 오랫동안 열을 가할 수도 있고, 또 매일매일 밥할 때 넣어서 먹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저도 한번 옛날에 저희 채널에서 한번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뭐, 말씀하신 대로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일반 쌀이 아닌 현미쌀을 좀 이용하는데요. 현미 좋은 점 있으면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2인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진 마늘과 통마늘, 불린 현미쌀 정도 준비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불린 쌀을 갖다가 밥솥에 담은 다음에 뭐 쌀량에 맞게 이제 물을 넣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진 마늘을 갖다가 뭐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정도 해서 함께 잘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마늘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밥솥에 넣고 취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마늘의 감칠맛 때문에 밥맛도 좋아지고요. 꾸준히 먹으면 항암 효과와 또는 체온을 올리는 효과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늘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선만 원장님께서 면역력 올리는 방법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원장님께서 또 체온을 올리는 온열 치료를 또 해서 암 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 그것도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반신욕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치료 효과까지 올리려면 상당한 온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열을 올려서 고지방열치료를 통해서 이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그 체온이 올라가면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그 활성화된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우리 신체 온도가 올라가면 NK세포가 크게 활성화되고 NK 그 중요한 특징인 암세포 살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암세포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온열치료를 하게 되면 NK세포가 확연하게 올라가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됐는데요.
근데 이제 온열 치료를 하면 좀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해보면은 한 42도까지 올라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체온이요. 예. 그래서 그걸 돼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는데요. 아, 돼지가 인간과 가장 생리학적으로 비슷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했는데, 온열 치료를 갔다가 50분 정도까지 올라갈 때 42도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 2시간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거의 3시간을 했는데, 42도에서 멈추더라고요. 심부열이. 심부열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마도 우리가 42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물리학적으로 세포는 사멸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몸이 그 스스로 살기 위해서 혈관 확장을 통해서 쿨링 시킨 게 아닌가. 열을 내뿜어서. 네네네. 그래서 심부열, 그 온열 치료가 하고 있는 그 심부열은 42도까지 가고 거기서 멈추게 되고, 그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밖으로 빼는 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암세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네. 예, 암세포 같은 경우는. 네네. 암세포 같은 경우는 뭐 암 조직 만져보셔서 우리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딱딱하다 보니까 이게 쿨링이 제대로 작동 못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특성상 이 안에 혈관이 그 신생 혈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바스탈레시는 안 돼요. 그래서 42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42.5도를 넘어간 상태에서 50분이 넘어가게 되면 모든 세포는 사멸합니다. 그런데 정상 세포는 42도까지 가서 거기서 그 바스탈레시 혈관 확장하는데 혈관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쿨링이 되고 그렇죠. 쿨링이 되는데 암세포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사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거 이외에 다양한 그 온열 치료의 효과가 2023년 1월에 캔서스라는 유명한 잡지 학술지에도 보고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실제적으로 심부열이 42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뭐 현재 지금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갖고 지금 현재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만 원장님 나오셔서 체온의 중요성 또 체온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체온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큰 희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부터 열심히 체온을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